걱정은 다음에 하지, 카르페디엠. 난 내가 하고 싶은 걸할 거야. 독특한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아버지가 반대하든 말든 난 내가 하고 싶은 걸할 거야. 나중에 더 리본에서 보자. 저건 불가능해. 웃기지 마. 불가능이란 없어. 하긴 아버님께 말씀 안 드린다고 해도 아버지를 거역하는 건 아니니까. 성훈아, 나 네가 보던 시집 좀 빌려줄 수 있어? 아, 알겠어. 고마워. 자, 여러분들. 저의 즉흥시입니다. 웃음, 눈물, 비틀거림, 중얼거림은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있다. 혼돈의 고함과 혼돈의 꿈은 많이 할수록 많이 있다. 멋지다. 근데 피아노는 언제부터 친 거야? 아, 나 부모님께서 피아노를 몇 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 난 피아노가 좋더라. 난 싫어. 늦었다. 먼저 갈게. 더는 못 참겠어. 난 상의 없인 안 될 것 같아. 진정해. 이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하려고? 고백하려고. 저는 김도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생긴 사람만 배우를 하나요? 잘생긴 사람만 배우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만 보고 잘생긴 사람들 얘기만 듣겠군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엔 못생긴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재잘난 멋에 사는 것, 그게 바로 연극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념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신념이 독특하고 나의 소유임을 믿어야 한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다거나 심지어는 나쁘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길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했다. 이제부터 난 내 자신만의 길을 찾을 것이다. 자신만의 걸음걸이와 속도로 어떤 방향이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자랑스럽든 어리석든 무엇이든지. 안 갈 거야?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예요?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내 말 막지 마. 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더구나. 그리고 고의적으로 날 속였어. 어떻게 애비를 속이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 대답해. 그게 놀라게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학점도 다 A라고요. 정말로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길거리에서 상희가 연주를 하고 있더군요 라고 지환이가 이야기하더구나. 우리 딸은 길거리에서 연주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넌 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내일 가서 전학 준비를 한다고 얘기해. 못해요. 널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많은 희생을 치렀어. 날 실망시키지 마라. 나는 네가 왜 내 말을 거역하려고 하는지 널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네가 인생을 망치게 놔둘 순 없어. 내일 자퇴시켜서 바로 대학에 입학시키겠다. 넌 의사가 돼야 돼. 아버지, 그럼 제 인생은... 감옥에 가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지금 너는 내가 꿈도 꾸지 못할 기회를 가진 거야. 시간을 낭비하게 할 순 없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릴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만 가자. 싫어. 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상희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오늘따라 여기가 더 좁게 느껴진다. 글쎄, 일종의 수도원 같은 곳? 그런 것 같아. 넌 어떻게 참고 있어? 참다니 뭘? 넌 뭐든 잘하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왜 힘들게 여기 있는 거야? 갈 곳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야? 사실 방금 아버지랑 얘기하고 왔어.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시더라. 아버지 생각은 이해해. 우리 집안은 도영이 집안처럼 그리 부유하지가 않아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내가 뭘 원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으셔. 아버지한테 방금 한 얘기 한 번이라도 말씀드린 적 있어? 난 못해. 아버지한텐 얘기할 수 없어. 그럼 너도 아버지 대리인 노릇하는 건 마찬가지야. 아버지는 네가 어떤 애고 뭘 원하는지 아셔야 해.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없어. 꼼짝없이 걸렸네.